나라 거기 300까지 나와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요, 하트가 빛나는 순간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방금까지 저희 포스터 촬영을 마치고 다음 신을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멘트를 찍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서 맡은 역할이 차석진이라는 친구입니다. 농구도 굉장히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되게 시크하면서 무뚝뚝하지만 절친인 이제 최빈나라는 굉장히 잘 챙겨주고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약간 뭔가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단짝친구, 그런 느낌의 캐릭터고요. 저 수빈과 굉장히 어울리죠? 이렇게 좋은 캐릭터 그리고 좋은 분들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더운 날씨에 힘들고 지칠 텐데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이 9월 말쯤에 첫 방송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즐겨주시고 또 좋은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트가 빛나는 순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하트가 빛나는 순간에 차석진 그리고 빅톤의 수빈 그리고 빅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드라마 하트가 빛나는 순간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트가 빛나는 순간으로 인사드리게 된 빅톤의 수빈입니다. 캐릭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본을 좀 집중해서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끔 빵빵 터지는 네.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슬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이 슬픈 감정이었나요? 혼자서 일단 하는 사랑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혼자만의 쓸쓸함이 굉장히 저한테는 쓸쓸하지 못해 씁쓸하게 좀 느껴졌거든요.
이 SNS 디지털이 얼마나 큰 의미고 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지 그 10대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하트가 빛나는 순간 화이팅! 9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5분 첫 방송 하트가 빛나는 순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빅톤의 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하트가 빛나는 순간 제작 발표회에 오게 됐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드레스 코드가 파스텔 톤의 의상이기 때문에 핑크색을 입어봤는데요. 핑크색은 굉장히 멋쟁이들의 컬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소화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소문이 있던데 EBS가 또 어린이 친구들의 굉장히 핫한 곳이잖아요. 뽀로로도 있고 또 펭수도 있고 한데 뽀로로나 펭수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이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웨이팅. 썸 타는 편의점처럼 명대사요? 이번에는 명대사보다 명장면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탑5. 열심히 촬영에 임했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